안녕하세요. 저 오늘 2080 Ti 수령하러 왔습니다. 용산으로 직접 왔고요. 오늘이 9월 19일. 원래 20일 출시인데 19일 오늘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정말 평범한 낮은 상가의 모습이다. 저는 박희준이요. 네. 하이. 2080 Ti. Ti. 여러분들 한 장 더 있어요. 한 장 더 있어요. 우리 김블루치도 한 장 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집에 가서 와, 한동안 라면만 먹고 살아야겠어. 언박싱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눈쟁전자 좋은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바로 1080 Ti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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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Ti다! RTX 2080 Ti 트라이프로조입니다. 박스 엄청 커요. 약간 노트북 박스 같은데 이번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박스, 그런 박스인데 예전에는 이런 박스 아니었거든요. 이전 세대는 일단은 얼마 주고 샀냐? 189만원 주고 샀습니다. 정가예요. 비싸요. 일단 박스 한번 가보죠. 이번에는 봉인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인실이 없어요. 근데 박스가 종이 박스인데 코팅이 돼 있네요. 질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코팅이 돼 있어요. 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네. 아무튼 까봅시다. 괜찮을 거예요. 189만원 날아갈 뻔했네. 보시면 이렇게 뭐야 이거? 무슨 책자 같은 게 있는데? 책자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판지 같은 걸로 만든, 그리고 밑에 Eat, Game, Sleep 라는 게 있네요. 나머지는 제품 설치 설명서 같은 거 하나 있고, 우리 용용이 설명서가 귀엽게 만화로 돼 있네요. 막 그래픽카드 막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뭐 바이오스 설정도 하고, 이것도 설치 인스톨 가이드가 있는데 도대체 설치 가이드를 몇 개나 여러분. 그리고 드라이버가 안 들어있는 드라이버 CD입니다. 보입니까? 드라이버 앤 유틸리티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드라이버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 그래픽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드라이버 CD가 오프라인으로 설치해라고 드라이버 CD를 보통 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안 들어있고, 그 드라이버를 깔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CD 안에 들어있고, 그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 연결을 해서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야 돼요. 뭔 소리냐?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으면 결국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어차피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CD로 한 번 더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패키지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핀에서 8핀으로 바꿔주는 전원 케이블이고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지지대구나. 거기 PCI에 설치하는 지지대구나.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무거우면 지지대가 기본 포함이지? 하, 그래픽카드입니다. 3펜짜리 제품이고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뭐야, 왜 이렇게 커? 여기 보시면 플레이 하드, 테이 사일런트. 게임은 빡세게 하고 보험은 적게. 일단 뗍시다. 그리고 이 여기도 테이프가 다 붙어있어요. 이거 다 떼겠습니다. 아, 그래픽카드 더럽게 무겁네. 팔 빠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일단 앞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MSI 그리고 우리 용용이, 용용이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문양이 나와있습니다. 입체적이에요. 여기 영상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입체입니다. 그리고 펜 자체는 몇 블레이드예요? 1, 2, 3, 14. 날개 14개짜리 3펜. 오이씨, 히트싱크 깊다 큰 거 무서워? 여러분, 이게 2슬롯짜리거든요. 2슬롯짜리 1080Ti 래퍼인데 두께 뭐예요? 1080Ti가 왜 이렇게 작아 보여? 여러분, 이게 1080Ti고 이게 2080Ti 비래퍼예요. 크게 봐. 아무리 비래퍼라고 해도 심각하게 큰데? 그리고 일단 앞면은 이 정도고, 히트싱크 개 크고요. 히트파이프 개수도 엄청나고, 여기 돌려서 보면 우리가 설치했을 때 MSI 지포스 RTX가 있고, 용용이가 여기까지 용... 굳이 여기까지 용을 박아놔야 됐나?
백플레이트가 엄청 고급지네요. 엄청 고급져요. 후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80ti 래퍼가 DP 3개에 HDMI 포트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DP 포트 3개에 HDMI 포트 하나에 USB-C 타입 포트 하나, 그러니까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미니 DP 포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게임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커스텀 순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랭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게임용 컴퓨터의 커스텀 순행을 폭파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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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I'm the Korean. I'm the Korean. 오케이 오케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물을 빼야 돼요. 이 가변 확장 피팅이라는 거예요. 이 통을 이렇게 넣고 물을 빼면 돼요. 이 여기랑 여기랑을 이어주면 되거든요. 코드를 뽑아주시고 우리 조수 드라이버. 예이, 드라이버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빼면 그래픽 카드를 해체를 할 수 있겠죠? 아니야! 아니야! 암튼 그래픽 카드는 일단 장착을 해제를 했습니다. 안녕 타이탄 XP? 널 이제 쓸 일은 없겠지? 저거는 이제 나중에 집에 전시해 두면 됩니다. 저거 이제 똥값이에요 여러분. 약간 길죠? 제 거보다는 조금 짧은데 조금 긴 걸로 샀습니다. 제 거보다는 좀 짧긴 한데 이쯤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제 거랑 길이가 비슷해지네요. 뭐요? 아니야! 아, 들어가! 야,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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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이 아닌데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가가지고. 암튼 일단은 커스텀 순행을 대충 해체를 했습니다. 이걸 해체를 하시고요. 야씨, 벽돌인데 그냥?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거? 이거 팬쿨러 달면 안 되겠다. 저거 팬쿨러한테 간섭 생긴다. 미친, 뭐야? 아니 무슨 팬쿨러가 간섭이 생겨? 야, 이거 야, 물통. 잠깐만, 이거 물통 물통이 걸리는데? 야, 물통 오픈 케이스잖아. 장난해 이거? 아 잠깐만, 손가락 잘렸다. 아, 야 미친, 백플 왜 이렇게 날카로워?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들어갔다. 장착은 문제가 없는데 커스텀 순행을 하고 장착을 하기에는 너무 커요. 이 케이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작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큰 케이스예요. 미들타워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케이스인데 기판 길이 자체가 엄청 길어요. 이거 나중에 커스텀 순행해도 기판이 너무 길겠는데? 보여요? 1080ti 설치한 것보다. 뭐야 이거? 잠깐만, 886이요? 저거 888도 아니고 88. 미친, 뭐야 저거 886인데요? 보여요? 여기 886인데? 8이 두 개 들어가는데? 아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8 두 개 넘어가는 거 오랜만에 본다. 아, 하나 더 뽑아야 되잖아. 22핀이에요 22핀. 와, 이거 파워 얼마나 먼 거예요? 22핀이면? 어차피 제가 파워 자체가 1000W짜리라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케이블 하나 더 뽑아야 돼서 귀찮은데. 와, 이거 슬라이 하면 그러면 44핀을 써야 돼? 야, 이거 슬라이 오케이 하냐? 설치 완료. 전기 넣어봐! 예이! 들어간다! 지지대 꼽아야 돼? 아, 귀찮게. 야, 물 부족하네! 돼진다, 목말라 돼진다! 야, 물 마셔, 물 마셔. 그래,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부족해? 부족해? 좀 더, 좀 더? 그만,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아이, 이가에 막 묻히고 그래. 에이, 가만히 있어봐. 얼마나 그래픽카드가 무거우면 지지대를 동봉을 하겠어. 잘 받쳐줄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약간 그렇게 깔끔하진 않음. 암튼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드라이버가 지금 없으면 안 돼요. 공홈에 드라이버 올라왔다고? 아! 빨리 하고 싶어! 2000번대 드라이버 있다. 2080ti, 2080, 2070은 취급도 안 하죠? 드라이버 399.24 말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나요? 검색이 안 되는데?
없는데? 야 있다며! 야 나왔다며! 한국 엔비디아는 안 되고 북미 쪽으로 가보라고. 야 이 개 같은 거 익스피리언스에도 안 나와. 아니 개봉 차시고 자시고 드라이버 내놔라고. 아니 드라이버 언제 풀리는데? 10시 넘었잖아. 아니 엠바고가 풀렸는데 왜 드라이버가 안 풀리냐고. 장난해? 아 드라이버 좌표 처음 찾는 유저한테 경품 걸자고요? 드라이버 좌표 처음 찾으시는 분한테 치킨 쿠폰 3장 드립니다. 3장 드립니다. 다 똑같은 링크죠? 다 똑같은 링크죠? 다 똑같은 링크죠? 없잖아. 이거 애프터 번호잖아. 애프터 번호 설치돼 있어. 아 드라이버 줘! 드라이버 주라고! 10자 드라이버 줄까 아니면 1자 드라이버 줄까? 아 예약 구매를 왜 했는데? 예약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예약 구매를 20일날 판매를 시작하는데 20일날부터 배송 시작을 하는데 드라이버를 안 주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예약 구매 한 의미가 뭔데? 추석 동안 끼고 자라고? 일단은 드라이버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오전에 나온다는 조건 하에 내일 오전에 아마 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빨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